지난 27일 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에서는 지역 사회복지 관계자, 사회복지사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주최 두 번째 복지 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초대 손님은 제22대 의정부 을 국회의원 이재강 의원입니다.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정치다.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인데 의정부에서도 저는 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함께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정치에서의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사회복지는 나눔이라 합니다. 결국 사회복지는 나누는 것이고 어떻게 잘 나누는 것이냐. 국가가 전 국민에게 잘 나누어주는 세상이 되어야 되고 제대로 잘 나누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될 건데 이거 처음부터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회복지는 참 잘 나누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출산 해결 방안으로는 주택 정책을 꼽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주택 정책을 하자. 유럽에서 보니까 아기를 많이 낳으면 재벌처럼 삽니다. 자식 3명만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출생률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에 이어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의 방향은 장애 자녀가 사람 대우를 받는 영국 교민들의 삶, 국가의 몫을 말합니다. 통합교육, 보편교육을 강제도되는 기관에서 전 국민적인 어떤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수학교 문제는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발달장애인들이 합류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정말로 고민하면서 정말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별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결국은 정치가 이것이 해결이 된다는데 부족한 복지 자금의 해결 방안으로는 공기업의 사회공헌 자금의 적극 활용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대한민국에 330개의 공공기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도 마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 복지 그걸 다 받아오면 됩니다. 골고루 나누는 세상을 자꾸 만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재강 의원에게 의정부는 도로 이용하는데도 1억을 뭔가 내고 말이 됩니까? 우리 땅인데 의정부 시민의 땅인데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미군 공유지는 무상 반환하는 거로 그걸 국방부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의정부 시민들을 위해서 무한한 경제적 발전의 가능성이 실천되는 그런 기회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를 꿈꾸는 시민들과 함께한 모두의 복지 콘서트가 당사자에게 체감되는 복지 정책의 기초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지난달 22일 의정부시 전통시장인 제1시장 원형 무대입니다.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주관 장바구니에 문화예술을 담다를 주제로 한 재능봉사자들의 두 번째 나눔 공연입니다. 제1시장은 전국 4위, 경기도 1위에 70년의 역사를 지닌 매우 큰 규모의 전통시장으로 의정부 경제의 중심입니다. 네, 지난날부터 조금씩 하루하루가 저희 시장의 환경에 변화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서 많이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더 즐겁고 맛있게 지내는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문화예술의 장바구니를 담당하는 저희 전통시장 제2시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는 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장바구니에 예술을 담아 따뜻함을 전하며 자원봉사의 다양함을 알리고 지역경제의 중심인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점포에서는 손님을 맞으며 장을 보러 온 시민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공연을 감상합니다. 시장에서 아주 오랫동안 생활했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앞에서 실제 공연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즐겁고 즐겁습니다. 장을 보러 왔다가 일을 하다가 만난 예술 공연으로 뜻밖의 즐거움을 선물 받는 색다른 나눔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고흥군이 대사면 서호 마을에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한 손 모내기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 5개년 사업으로 지난 2022년 4월 1일 대사면 서호 마을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올해로 3년차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 환경 보전 프로그램은 전국 65개 마을이 운영 중이며 전남에서는 15개소, 그중 고흥은 대사면 서호 마을 한 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이번 행사는 올 초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농경 의례 및 공동체 문화 전승 행사로 전통 방식으로 손 모내기를 해 우리 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웃과 함께 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 간 소통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손 모내기 행사가 전통적 농업 기술의 유지 및 문화를 계승할 뿐만 아니라 농업 환경을 보전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 순천시는 6월 19일 순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전라남도 교육청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 및 사업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순천시 전남교육청 업무협약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마련, 교육발전전략 수립,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는 지역 참여 기관들과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지역 연계 통합 돌봄, 순천형 창의 인재를 육성, 정주형 특화 교육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김대중 전라남도 교육감은 지역에 정주시키기 위해 새로운 지역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하고 있는 순천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7월 중 교육부 교육발전특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미술은 우리에게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힘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딛고 일어서게 토닥여주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림 속에서 오히려 나를 찾게 되는 경험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행란 작가는 풍경화를 그리며 나를 발견하는 것에 집중하는데요. 지난 2021년에 열었던 개인전 리뷰에서는 작가의 눈으로 보는 것을 큐브로 표현하면서 시시각각 변화되는 표정이나 얼굴, 눈 속에 어떤 풍경이 있는지 그 풍경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지를 나타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풍경 속에 담긴 나의 모습이 있어 풍경이 더 살아나는 듯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제 그림들은 대부분 화려해요. 제가 좀 불꽃처럼 살아오는 것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것들, 그리고 정체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 저는 주로 아름다운 것을 좀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만개한 꽃과 단단한 나무, 흐르는 물은 마음을 꽃피우기도 하고 단단히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잔잔한 물결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거센 바람에 꺾이기도 하고 커다란 파동에 휘청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그 어떤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그림을 표현할 때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 그 그림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주로 자연물을 많이 쓰고 또 남들이 쓰지 않는 거, 그리고 석회나 또 실리콘 재질을 가지고 그리고 입체감을 살리거든요. 자연은 심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고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삶을 향상시키며 자존감은 물론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기도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너무 멋스럽잖아요. 그 쌍향수 한번 보셨어요? 근데 갈 때마다 너무 경이롭고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그 쌍향수를 표현을 하고 열정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표현하고 또 그 감성 그대로 아름다움, 순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곧 자연의 모습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경험은 나를 더 깊게 들여다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풍경 속의 마음을 넘어 마음 속의 풍경에 도달하기까지 이행란 작가는 계속해서 그림 세계에 정진합니다. 붓의 물결로 어떤 풍경을 꺼내어 보여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